민선 6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올해 대전시가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굵직한 현안 사업들도 올해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 해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전시는 올해가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출발선이자 대전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정 좌표는 행복 드림. 시민들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되살아나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 시정 좌표가 행복 드림입니다. 행복을 많이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나아져야 됩니다.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대전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되는 올해는 그야말로 대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학벨트와 엑스포 재창조 사업 등이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이고 트램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그야말로 민선 6기 행정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홍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들 좀 확보하고 홍보 영상물도 좀 만들고 해외 사례도 좀 수집하고 이런 문제를 좀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도 본격 대응에 나섭니다. 추진 협의체 구성과 시민운동 전개 등 투트랙 전략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의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또 하나는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증설의 필요성도 홍보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두 가지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월호와 환풍구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했던 만큼 올해는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이 주도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전조 없는 재난은 없다. 이렇게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죠. 다 전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100 빼기 1은 0이다. 이건 디테일 법칙입니다.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전정책관실에서는 특히 상설점검단 같은 것을 좀 활동을 강화시키세요. 민선 6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대전시가 과연 시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